오늘의 미세먼지 좋음. 오늘은 창문을 열어도 되겠다. 날씨도 좋고 무척 좋은 날씨. 아니 고등어 미세먼지는 또 뭔 얘기야? 나 옛날부터 궁금했어.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올라간다는 게 그게 뭐야 도대체? 고등어가 무슨 죄야? 아 정부 피셜이야? 아니 그 공기 오염 지수는 전자레인지 팝콘을 튀겨도 올라가. 내가 얼마 전에 그 전자레인지 팝콘 튀겼더니 공기청정기 막 미친 듯이 돌아가더라고요. 소가 메탄가스 방출한다고? 인간도 방출해. 아니 모든 포유류는 메탄가스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똥을 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되게 새삼스러운 얘기지. 네, 강고등어예요. 강고등어를 밀가루랑 카레가루 발라서 구운 거예요. 뼈에 붙어 있는 살이 맛있는 것 같단 말이야.
몸은 좀 나아졌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흐리면은 좀 컨디션 안 좋긴 해. 늙었어. 비가 오려나 이러면은 날씨 흐리고 막 몸 삭신이 쑤신 약간 그런 느낌? 그 다크앤다커 베타 언제까지예요? 16일? 이번에 좀 해봐야겠다. 연장됐나? 아니 내가 원래는 이제 그 베타 게임 잘 안 하거든. 나중에 좀 숙성된 다음에 할라 그랬거든? 게임이? 왜냐면 너무 초기 하면은 이제 있는 게 없으니까. 거비야 왜? 가비지 게임이야? 하지 말라옹? 그 다음 베타는 언제예요 그러면? 이번 베타 끝나면? 4월? 얼리? 그 전에 뭐 베타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응? 그니까 뭐 원래 안 한다 한다 뭐 그니까 뭐 3월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막 이번에 다크앤다크가 되게 약간 그거 뭐지? 응? 배그의 영광을 다시 한번 어? 그레이트 어게인 막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배그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배그 때가 장난 아니었지. 그때는 다 배그했잖아 진짜. 배그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옆집 첫수도 배그하고 응? 다 했어 그냥. 그때의 영광 다시 한번. 배그가 지금 얼마지? 무료됐나? 아 무료됐구나. 처음에는 유료 아니었나? 그지? 옛날에는 유료였어. 옛날에는 유료였는데 3만원쯤 했다고? 다크앤다크 얼마로 나올까? 궁금하다. 내 생각에 한 약간 가격 29,900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아니면 19,900원? 29,900원 저렴한 가격. 19,000원 아닐 것 같고 한 29,000원이나 그 정도? 왜냐면 그 이상으로 너무 올라가면 좀 부담되긴 하거든. 아니면은 타르코프처럼 팬티 파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팬티 팔아가지고 팬티에다가 이제 금은보합 바로 쑤셔넣고 이제
여기 밥을 시원하게 말고 싶은데 밥이 살짝 모자란가? 이 정도면 되나? 일단 그냥 먹어보자. 아이고, 가스 검침하라고. 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추방을 한다고 해서 어딘가를 놀러 나가거나 되게 알차게 놀 거라는 생각은 정말 오산이에요. 저는 이틀 동안 되게 비효율적으로 퍼질러져 있었습니다. 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퍼질러져 있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 아, 맛있다. 어제는 그 아는 동생 친구들 와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제 술을 먹어서 내가 지금 아딸딸하구나. 하이볼 두 잔이랑 막걸리 한 컵이랑 소주 한 잔 이렇게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막걸리는 그 아스타팜이 없는 막걸리? 그거를 먹어봤는데 단맛이 없는 막걸리야.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 달지 않은 막걸리 그냥 괜찮던데. 좀 비싸요. 좀 비싸. 근데 이제 단 막걸리가 왜 맛있긴 한데 왜 안 좋냐면 그것 때문에 숙취가 일어나거든. 달기 때문에 숙취가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달지 않은 막걸리는 숙취가 좀 덜하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아, 뉴스에 편지님 나왔던데? 아니, 나 거기는 못 갔어요, 이번에. 그냥 집안에 퍼지러 있었어. MZ세대, 어? 코스튬 행사. 아, 도대체 MZ의 정체는 뭐야? MZ는 도대체 무슨 세대인 거야? 어? 도대체 MZ는 무슨 세대인 거야, 대체? 이쯤 되면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무슨 어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그 무슨 사랑의 징검다리 같은 TV 프로 있더라고. 근데 무슨 뭐 12회 특집이라고 이제 뭐 모쏠만 모아서 이렇게 미팅을 시키는데 그 전 프로그램이 뭐였지? 아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 아 그거 보고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나는 솔로다였나? 나는 솔로다. 아 맞아 그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 나는 이제 평소에 TV를 안 보니까 근데 어제 어? 그 아는 그 동생 작가분이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야. 아 근데 보다가 막 나 진짜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못 떴어 진짜. 최근에 봤던 어떤 공포게임이나 공포영화보다도 무서웠어 진짜. 아 그 모쏠 특집. 아 눈이 멀어버릴 뻔했어 진짜. 아 근데 계속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 보라고 막. 아 근데 나는 내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 대체 왜 이런 TV 프로가 있는 것이며 왜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건지 너무 끔찍했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 출연하냐고요? 아니요. 지금 요즘 그 뉴진스 앨범 커버에 있는 토끼가 귀엽더라고요. 깜찍하니 눈에 하트도 있고. 뉴진스는 뭐야? 아 그냥 귀엽다고 토끼가. 아 그 뮤직비디오에 침착맨 나오는 거 봤어요. 온 세상이 침착맨이다. 도대체 이런 거 내는 거야. 수의사가 보는 동물 캐릭터 뉴진스 앨범 토끼 분석. 뉴진스 토끼에게 숨겨진 기묘한 특징은? 왜 이런 문서가 있는 거지? 뉴진스 토끼를 수의사가 분석해봤다. 집토끼다. 아니다. 토끼의 종은 부드러운 것만 먹을 것이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케이트를 신었을 것이다.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안 된다. 뭐야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대체. 정말 세상은 넓구나. 아, 나 그래. 나 어제 알았어. 그 따따따따 하는 노래가 뉴진스 노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어요. 뭐 이제 대중가요나 텔레비를 안 보니까. 디토인가? 아, 그래. 디초야? 디초? 그러니까 남들 이제 디토 들을 때 나는 응? 그 모짜렐라 CM송 듣고 있었는데
나 스크릴렉스 신곡 나왔어요? 되게 오래가네 스크릴렉스. 예전에 한창 덥스텝 붐일 때 되게 한창 떴다가 요즘은 어떤지 몰랐는데. 아, 좀 달라졌어? 삼성 엄마 보이스는 또 뭐야? 그런 게 있어요? 삼성 폰에 기본 탑재돼 있나? 왜 있을 수도 있지. 아, 요새 AI의 발전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AI가 쓴 배트맨 소설을 봤는데, 아, 결말이 진짜 쩔더라고. 아,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래봤자 AI지 했는데, 그 마지막에 조커가 이제 배트맨한테 무슨 쿠폰을 주는데, 배트맨의 부모님을 뭐 무슨 살리는 쿠폰? 어. 아, 그거 사람이 쓴 거야? 아, 낚였다. 진짜 진짜 주작이었어요? 아니, 그럼 그렇지. 어. 아, 사람이 쓴 거야? 아, 낚였잖아. 주작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언젠가는 AI가 이 광기를 표현할 날이 오지 않을까? 응? 아니지. 그 똘삼의 말에 의하면 AI는 이미 광기라고 했어. 이미 광기는 구현이 돼 있다고. 버티브 활동 중임. 아, 진짜. 심심이랑 맞싸움 해볼래? 그 심심이보다 또 무슨 뭐 채팅봇이 사람 개잘 놀린다며. 어? 그 개 열받게 만든다며, 진짜. 한마디를 안 진다 그러던데? 이루다 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딴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술적으로 응? 완전 독립적인 학습, 완벽한 학습 AI를 지금 그 못만 안 만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만든다네. 어? 그 만들면 큰일 날까 봐 그런 말이 있어. 어, 광인공지능을 일부러 안 만든다네. 그거 만들면 이제 인간 좆된다고 이제. 아, 음모론 루머야?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나는. 충분히. 잘못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진화해서 인간을 좆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직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난 그런 음모론 좋아해. 아, 창문 좀 닫고 오자. 아, 인권이나 투표권 국정 문제 때문에 또 골치 아파진다고? 그렇구만. 디트로이드 비컴 휴먼 같은 건가? 아이, 쓰레빠가 어디 갔니? 창문 닫고 올게.
아니 전에 옛날 예전에 또삼집 갈 때 SRT에서 받은 건데 이게 팩? 파이팅. 미스트 팩? 중국. 아, 네, 부탄드 영영님. 인간을 뛰어넘는 강인공지능은 이미 개발되었다. 그러나 2,000원 감사합니다. 우삼겹 숙주목금님도 2,000원 감사합니다. 좋아. 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중국 코스프레. 중국 코스프레. 아, 빠졌어. 다시. 아, 이거 옷에 넣어야 돼. 아, 힘들어. 옷에 넣어. 이 얼굴에 이게 좀 아니가 이렇게인가? 약간 뛰는 게 이런데? 자자 후원 잠깐 꺼놓자. 후원 잠깐 꺼놓고 여기를 톡톡톡 해야 돼. 아이 꼴깍 그만 떨자. 아 힘들어. 김도를 경계하는 댕댕이. 아 풍성충을 보면 짖는 개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새끼님 저 오늘 병원 갔는데 앞으로 70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슬픈데 죽기 전에 결혼해 주세요. 아 200년 정도 사셔야 되는데. 아 네 3분의 1님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야? 아, 네 3분의 1님 감사합니다.